거의 그 변함없이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제가 하는 집 봐서는 뭐한 55 정도, 한 10년은 젊게 돼 있지 않나. 오, 다들 하나 동의하시는 뜯어놓고 거죠? 이렇게 하고. 약주 얘기 뭐 어김없이 하시는 편이시고, 아무리 몸에 좋은 무슨 산삼주라고 해도 술은 술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참 걱정입니다. 지선 씨는 나하고 안 살아봤으니. 살아봐야 아니, 사모님은 뭐 살아도 만날 수가 있어야지 뭐. 그렇지, 뭐 반밖에 못 살았어. 생체 나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지금보다 높지 않을까. 걱정. 66.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. 하일성 의원님은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. 그렇다면 몇 살? 64. 그럼 일단 저희가 나중에 검진을 할 거니까요.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네, 검진 때 뵙겠습니다. 알았어요. 생 화이팅! 드디어 생체 나이 측정이. 10년은 젊게 살고 있을 거라던 자신감은 변함없을까. 하일성 씨 기분이 어떠세요? 그동안 내가 정기검진도 안 받았고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. 괜히 아는 게 병이라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편한 건데 이거 괜히 이거 한다고 약속했다고 후회도 되고 솔직히 그래 지금. 참, 아니 이렇게 달라지시게요? 어떻게 이런 거 보면 좀 깝깝하더라고. 어머어머, 어이, 저희 12세 관람단데. 이게 내 옛날에 수술했던 자리, 심장 수술. 가슴 중앙에 선명하게 새겨져 잊을 수조차 없는 기억. 여기 이제 다 위. 사실 남한테 보여주기 싫지. 왜냐면 너무 몸에 칼을 많이 대서 별로 뭐. 사실 하일성은 심근경색증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다. 지난 2002년 방송 녹화를 20여 분 앞두고 응급실로 달려간 것.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50여 년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. 지금까지도 생생한 기억인데. 당시 심장 심근경색과 이제 세 가지의 그 우리가 세 분지의 그 환상 동맥 중에 두 분지가 거의 95% 이상 막힌 그런 상황이었죠. 수술 직전 상태는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.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로 모자라 가슴을 절개해 심장 혈관을 우회하기까지. 그는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시간을 과연 잘 지켜오고 있었을까. 드디어 시작된 생체 나이 측정. 문진표 작성부터 신체 계측 검사와 혈액 검사, 소변 검사, 그리고 폐기능 검사까지 5가지 검사가 진행됐는데.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심전도. 아, 심전도? 네. 그리고 심장 건강 확인을 위해 하일성에겐 익숙한 검사인 심전도 검사도 함께 진행됐다. 이 심장이 말이에요. 꼭 그 체했을 때 있지. 증상이 체했을 때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심장 수술하는 사람은 밥을 이렇게 먹다가 체한 기분이 오면은 겁이 나니까 얼른 심장 이상 있는 줄 알고 그냥 바로 병원에 와서 심전도부터 해본다고. 반복해도 매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검사. 이번엔 어떤 결과를 만날 수 있을까. 마지막으로 진행된 검사는 바로 위내시경. 그런데 심전도 검사 때보다 더욱 긴장한 모습. 아니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? 이거는 좀 긴장됐잖아. 원래 이 심장 수술한 사람은 수면 내시경을 잘 안 해줘. 내가 지금 제일 겁나는 게 위를 그때 5.6cm짜리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다고. 뭐 암인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한 결과 내 몸에는 암이 없다고 그랬는데. 이미 종양이 발견됐던 위는 과연 안전할 것인가. 긴장 속에 진행된 검사. 염증이 기초적으로 조금 더 심해 보이는 부위가 있어서 제가 조직 검사를 합니다.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지만 이상 징후 포착으로 긴급히 조직 검사가 진행됐다. 하일성의 위는 어떤 상태인 것일까.
내가 이런 얘기 처음이지만 최악의 경우는 암까지 내 예상했다고. 솔직한 얘기로. 근데